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님의 보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점심에 하늘 보셨어요? 하늘을 볼 네.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네. 못 봤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저는요 하늘을 점심 때 봤는데 네. 진짜 가을이 찾아온 거예요. 마치 이제 막 그림에서나 나오는 하늘 같은.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그거 사진 엄청 찍으면서 지금 왔다니까요. 네. 그런데 진짜 그 하늘을 바라만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청량해지고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오늘 하늘을 못 보셨지만 네. 그 하늘처럼 좀 시원하고 또 상쾌한 상담을 또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주말을 앞두고 항상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저의 상담 결과에 따라서 또 주말에 그 기분이 또 달라지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늘처럼 뻥 뚫릴 수 있게 속이 뻥 뚫리는 상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답답하신 분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책 들으시길 바랄게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0291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상담하시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원하게 돌림판 돌리는 것까지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도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문자 상담은 저희가 선물도 별도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과 햄버거 세트 드리고 있는데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가을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일교차가 심할 때 그 얇은 겉옷 하나만 입어도 조금 그 체온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청자님들도 나는 내 계좌에 찬바람이 좀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은 동영상 강의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추위를 좀 막아줄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고요. 공부하셔야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 제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 문자로 강의 영상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 표현해 주시는 세 분. 네, 방송 끝나고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교육 영상도 많이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들까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하고 동영상 강의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종목 상담 129 1부 화려한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29 출발! 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안도의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긴축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가 되면서 미증시가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움직임들 나왔고 국내 증시 역시도 이에 화답하면서 빠르게 낙폭을 돌려내는 네,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개인 투자자의 힘이 강했어요. 역시 개인의 자금이 아직은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일단 좀
좀 가파르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하락했던 폭을 거의 다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고점 부근에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고점을 뚫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전고점을 뚫어내기 전까지는 매물에 대한 출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주초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시장 약세의 주범이었던 게 이제 IT 대형주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부진, 그리고 반도체 가격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뭐 이번 주에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엄청 강하진 않았죠. 하지만 저점을 완만하게 이제 높여가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을 줬고요. 지금 반도체 현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다음 주에도 추가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강했었던 IT 부품주들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IT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보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배당주가 가장 강했던 시기를 보면요. 매년 9월에서 10월이었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배당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바른 배당주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성장 기대라든지 뭐 실적 기대감,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배당 플러스 실적, 배당 플러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는 종목이나 섹터를 보신다면 연말까지 양호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제 통신주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주가 예전보다 이제 마케팅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경쟁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5G에 대한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제로 수익성 개선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부진했었던 통신주들, SK텔레콤, KT, LG U+, 수급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섹터가 배당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보니까요. 통신주를 포함해서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 섹터를 볼 건데 사실은 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섹터는 그 여행주예요. 여행주가 리오프닝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뭐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부터 봐야겠죠. 하나투어인데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기조가 변하고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후를 말하는 건데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을 맞게 되면 아마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대대적으로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재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 아 이제 포스트 코로나 멀었다라고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늘어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코로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백신에 대한 보급률만 올라가면 확진자가 늘어나도 리오프닝 관련주, 유통주, 여행주,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행주를 포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80%, 80%가 중요해요. 80%를 찍으면 네, 그때부터 뭐 유통주라든지 이런 이제 그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지금 중요한 이평선은 다 돌려냈어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승 추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참 좋은 여행을 한번 볼게요. 네, 참 좋은 여행은 그 해외 단체 여행 상품 판매를 한 지난달 정도에 이제 따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외여행을 막 활발하게 갈 수 있고 이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닫혔던 해외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행주들이 부진했었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투어랑 거의 비슷해요. 네, 우상향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이평선, 60일 이평선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 16,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여행도 하나투어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짜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과 섹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관심주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파인텍입니다. 파인텍. 네,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0.8% 기록을 했고요. 열 압착 압력장치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를 취득한다는 공시가 자주 나오는 기업은 어쨌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자기가 활용하고 있는 본사업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허를 팔 수도 있고요. 그 특허를 활용해서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특허를 많이 가진 업체들 주목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서울반도체 같은 기업도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열압착 압력장치 특허권을 취득을 했고요. 폴더블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번 주 폴더블 관련주 좋았죠. 갤럭시 폴드 3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폴더블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 이슈로 주목받았다가 하락했거나 아니면 폴더블 관련주인데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권에 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세를 한번 주고 지금 연이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또 뭐가 생겼다? 가격 매력, 그죠? 가격 매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장대양봉 저가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1760원에서는 재반등 시도할 것 같아요. 19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파인텍 여전히 관심권에 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 장중에 저를 만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되고요. 이 방송이 나오는 지금만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장중에 많은 교육 정보들, 시황 정보들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상담 창구는 3개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상담도 마지막에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도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1등으로 인사를 해주셨을까요? 제시카 별별님, 6시 땡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어용. 네, 이렇게 이제 자주 멘트를 써주시는 것 같은데 제시카 별별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점상 박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트 두 개 해주셨고요. 이건 뭐죠? 네, LT젠최님인가요? 네, 읽기가 힘듭니다. 오현명한 진인, 오현진 팀장님, 은별행 이렇게 웃음 표시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불표시도 해주셨어요. 119라서 불표시 해주셨나요? 네. 이민아 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소금이 님, 어서 오세요.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센조 님, 박철 님, 이삼렌 님, 네, 김가영 님, 많은 분들 오셨네요. 늦게 오신 분들도 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도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2507 님, 오현진 팀장 니라고 보내주셨네요. 님인데 잘못 써주신 것 같아요. 02,
0628님, 2차 전지 이제 끝인가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 끝났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시작이죠. 앞으로 최소한 2, 3년간은 초호황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제가 이따가 전략 시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이름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저와 함께하고 싶은 방 들어오실 분들은 제 이름 샵3772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3772로 이름 보내주시고요. 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네, 강의. 제가 강의 진짜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8강짜리 기초 강의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원해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샵 3772로 강의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자 상담부터 한번 볼게요. 1432님. 한양 ENG 매수하셨네요. 네, 한양 ENG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19,060원, 20%. 단가를 보니까 약간 추가 매수의 냄새가 좀 납니다. 네, 이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두 가지 질문이시네요. 자, 첫 번째 질문, 이 가격까지 올까요? 네, 저는 그 가격까지 올 것 같아요. 성장성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컨센서스를 조금 올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아쉬운 게 거래가 많이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7만 7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거래만 받쳐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래가 들어오는 시기를 알 수 없어요. 그게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보유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죠. 19,500원. 비중 20%시면 적지는 않으셔서 지금 당장 추매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근데 보유하신 물량만 보유하시면서 매수가 회복을 노려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기간을 굳이 생각해보면 연말 안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몇 개월은 근데 걸릴 것 같아요.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7만 7천 주죠. 한 10만 주, 20만 주 이상 생겨줘야 되고 추세적으로 보자면 우하향 추세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우하향 추세를 벗겨내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반대로 나오려면 매물 소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반등을 노려서 매도해주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일단은 추세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보류입니다. 네, 추가 매수는 보류고 매수가, 네, 매수가까지 노려보는데 기간은 연말, 연말까지는 걸릴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네, 보유하시고 매수가에서 빠져나오시는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양 ENG 상담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분 상담 드리겠습니다. 5749님, 네, 종목은 세미시스코네요. 세미시스코 31,000원 8%. 무증 이슈로 보유했는데 일정이 두 달 만에 밀리면서 후두둑 떨어져요. 그러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시겠지만 네, 무상증자는 기업의 가치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그 피자를 10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조각을 줬어요. 다 똑같은 피자가 있는 게 20개로 나눴어요. 두 조각 뒀어요.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10분의 1만큼 먹는 거거든요. 무상증자는 단순히 주식 수만 늘리는 거고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근데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여겨지죠. 왜냐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됐을 때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높게 사요. 두 번째,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주주에 대해서 환원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도 마찬가지고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고 무상증자도 비슷해요. 요 두 가지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팩트는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무증 이슈로 급등한 종목은 급등 이후에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써주신 대로 그 이슈 그 일정이 좀 밀려서 또 하락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는 시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도를 하실 거면 3만 원이 깨지는 시점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미 매수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렸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실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반등 시기를 조만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때 그러니까 6월 초에 들어왔었던 엄청난 수급이 아직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반등을 주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니까요. 반등을 노려서 나오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추매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2만 6천 원 이상으로 종가 기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추매를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2천 원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구체적으로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장은 부각받기는 좀 어려워요.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2만 6천 원 이상에서 네, 추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3만 2천 원 목표가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도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매 타이밍만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미시스코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잔 여유 있게 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그다음에 문자,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교육 영상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공부에 대한 열망 보내주신 분 세 분 추첨해서 드릴 테니까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모두 많이 많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받아봤으니까 전화 상담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아, KH 일렉트론. 아, 매수. 1450원, 7%. 1450원이면 매수하신 지가 꽤 되셨네요, 그죠? 네, 작년에 매수했어요. 매수하실 때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아, 지인 소개로 사게 됐는데. 네네. 이게, 갑자기 자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핸드폰 무선. 맞아요. 예, 블루투스 네네. 이거 생산 기업이었는데. 네네네. 예, 최근 들어서는 자꾸 타 업종, 뭐, 게임이나 부동산, 뭐, 엔터즈 이런 걸로. 네. 사업, 자꾸 하면서 영업 손실이 계속 나서 걱정돼가지고요. 아, 맞아요. 그래도 기업 내용을 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어폰,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고, 요게 이제 네. 중국에 공장이 있어서 이제 원가 부근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종목이 보시면 동전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전 주까지 하락한 종목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거나 재무 구조가 안 좋거나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사업 기대감이 없거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KH일렉트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네. 보면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IT 부품주들이 막 올라가도 이 종목은 안 올라갔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업의 기대 요인은 제가 볼 때는 헤드셋, 이어폰, 블루투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자회사 하루엔터가 스마트 스터디와 핑크퐁 아기상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요즘에 그 핑크퐁 아기상어가 굉장히 그 IP 가치가 높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막 급등하는 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KH 일렉트론이 요 부분의 모멘텀을 잠깐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의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호재이자 악재이죠. 왜냐면 본 사업으로 주목받는 건 아니니까. 네.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기대 요인을 찾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핑크퐁 아기상어 IP 관련된 모멘텀이 붙을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 기다려보시면서 반등을 노려보자. 이 정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제 시장 급락했을 때 동전주로 떨어졌고 지금은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어차피 지금 매도는 늦었어요.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셔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목표가를 1,1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마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네. 핑크폰 관련된 이슈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네.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테마로 올라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막 좋아지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네. 제가 1,100원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네. 추매를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20% 비중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추매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가격은 940원 근처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든 핑크퐁이든 어떤 모멘텀이든 부각돼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는 손실이 있으셔더라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나마 이제 손실을 줄이시려면 추매를 한번 염두에 보시고 비중이 높지 않으시니까요. 추매까지 염두에 보셔서 1,100원에 빠져나오는 관점. 근데 추매를 하던 하지 않던 목표가 1,100원 이상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가격권에선 매도한다라고 전략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손실이 좀 크셨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셨을 텐데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전략이 최선이니까요. 네, 추매 전략도 네.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KH일렉트론 상담 드렸고요. 상담 받으셨기 때문에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아, 1,000원 이하로 하락했을 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손실률이 많이 커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지폐주로 다시 회복하길 기원하면서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폐주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힘차게 돌림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외칠게요. 네. 네. 지폐주로 갑시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의 마음까지 제가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아,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담았어야 됐는데 우리 청자님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텐데 가위바위보 이기시면 돌림판 한번 더 돌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 이기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들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선물은 어떻게 당첨될지. 이번에는 아까보다 살짝 약하게 돌려봤는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 드릴 텐데요. 2주 정도 네. 기다리시면 연락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이 시간,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현진 팀장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으시다면요. 전화, 문자, 유튜브, 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스피드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환영합니다. 생방송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을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내 종목에 대한 고민, 걱정이 없으셔야겠죠. 일단 매수를 할 때 제대로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네, 교육영상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고민되는 종목들 네, 가지고 있다고 고민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명쾌하게 깔끔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은 023772-0291번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그러니까 마냥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본전이든 수익이든 이렇게 나오실 때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손절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주식을 하면서 나는 죽어도 손절 안 해 이러신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은 안
돼요. 결국 손절도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손절도 있고 익절도 있고 익절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어차피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좀 유연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네, 들어온 종목 볼까요? 하나솔루션 7204님. 4만 400원, 20% 손실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네, 손절해야 할까요?를 말씀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로 보면은 그냥 손절을 하고 갈아타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기적인 관점까지 보자면 반등을 노려서 한 4만 2천 원 정도에서 나오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있지만 저는 높은 종목을 가장 싫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는 거의 대장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수혜주다, 그리고 국내 뭐 문재인 수혜주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나온 종목인데 바닥권 대비해서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했을 땐 만 원도 안 했다가 고점을 5만 8천원까지 찍었으니까 6배 올랐습니다. 6배 상승했다가 최근까지도 보시면 시장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하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좋은 모멘텀이 많이 있는데 현재 주가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아요. 저는 그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라고 보고요. HMM도 그렇다고 보고 카카오, 네이버. 저는 이런 종목군들이 다 좋지만 부담스러운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기로 보시면은 매도하고 그냥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이시라도 노린다면 4만 2천 원 정도에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높지 않은 종목 중에서도 좋은 종목 많으니까요. 차트상 부담스러운 종목은 일단 제끼고 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않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8272님, 셀트리온 매수가는 297,500원이요. 약간 손실 중이시고요.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셀트리온을 사셨다면 어차피 단기로 사신 건 아니겠죠. 네, 중장기로 사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보유를 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관련주가 아니라 완전 치료제 관련주가 됐어요. 레키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레키로나가 성과가 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은 많지만 치료제는 아직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이 국내 업체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레키노나 같은 경우 지금 뭐 긴급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묻혀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슈들 렘시마 SC 좋은 판매량 보이고 있고요.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침투율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지원들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는 모두 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셀트리온이 있고요. 제가 내년까지 혹은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목표가 네, 34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30%시니까 뭐 굳이 추가 매수까지 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유 있게만 보유하시면 34만 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수익권에서 나오실 것 같으니까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이 종목은 주가 매일 볼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시면서 목표가 34만 원 여유 있게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샵 3772로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래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받고요. 그다음에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뭐 주식 매매 요즘에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세요. 네, 네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세종 종목 저기 세종공업이요. 네, 세종공업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30% 정도요.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조금 저기 그냥 잘라서 매수했어요. 아, 분할로 하셨는데 비중이 조금 늘어나셨어요? 예, 저기 아니,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30%신 거죠? 예예. 네. 기업은 일단 그 좋은 기업을 사셨어요.
그래요? 아, 근데 오늘 막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 그래도 별로 많이 오르질 않았어. 오전에는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강북권에서 마감했는데, 예, 일단 예. 세종공업은 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배기가스 관련된 그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화기, 예. 뭐 소음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납품처가 현대 기아차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네. 납품처라는 것은 튼튼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그리고 네. 요즘에 보면 자동차주들 분위기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현대차도 네. 반등하고 기아,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부품주들 뭐 만도, 뭐 한우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네.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로 섹터 내에서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분위기가 네. 괜찮기 때문에 네, 세종공업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종공업의 중요한 모멘텀은 수소차 모멘텀입니다. 네네. 수소차 부품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회사 네네. 세종 EV를 통해서 현대모비스의 수소전지 그 분리판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이제 수소차 시장도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세종공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네네. 자동차주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트렌드에도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네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만 네네. 잘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시도하다가 눌렸는데 그럴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위치하고 예. 있는 11,000원대가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조금 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올해 초에 만원 초반대를 잠깐 찍었다가 눌렸었어요. 그러면 예. 올해 초에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반등할 때 본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매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예. 소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기는 예.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은 예.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혹은 그 예. 이상까지도 걸릴 수는 있으니까 여유를 예. 가지고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예. 1차적으로는 12,000원만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12,000원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13,000원까지 예.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예. 12,000원에서 주춤주춤한다, 그러면 일단은 예. 매도를 하시고 저가에 다시 잡으셔도 돼요. 예, 예. 네, 이 종목은 좀 유연하게 대응하셔도 되니까 1차적으로는 12,000원인데 강하게 돌파하면 13,000원까지 볼 수 있고 만약에 12,000원에서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매도하고 저가 매수를 다시 노리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주도 여기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주 시도 모멘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수소차 관련주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이 모멘텀은 네. 살아있지만 추석 네. 전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매물 소화라는 게 필요하니까 몇 네. 개월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유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세종공업 네, 상담 드렸고요. 또 네. 상담 드렸으니까 선물 드려야겠죠. 네, 선물은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돌림판을 저희가 빠르게 돌려봤는데요. 과연 어떠한 네. 선물이 나올지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물을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지금 참여 방법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죠. 편하신 방법대로 지금 바로 고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동영상 강의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동영상 강의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정말 많은 고민들 보내주시면서 다양한 종목 고민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 고민 이야기 나눠보러 가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문자와 전화를 통한 상담도 받아봤고요. 또 이번에는 유튜브로 올라오신 상담들도 있어서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콩2님이네요. 네, 원이 QNC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33,000원, 비중 50%. 아, 고가에 잡으셨는데 비중을 50%를 들어가셨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가에서 따라잡는 전략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달리는 말은 더 달릴 수 있어요. 다만
달리던 말이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손절가를 짧게 잡는 게 필수입니다.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매, 잘하면 짧은 시간 내로 큰 수익 볼 수 있어요. 괜찮은 매매예요. 하지만 손절을 잘한다는 가정에서입니다. 손절을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일단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수혜가 가능하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견인이 됐어요. 최근에 조정받았었던 것은 뭐 시장 영향이고 지금 시장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를 받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그 매수하신 가격 정도만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만 300원이신데 이 3만 300원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죠.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고는 이 구간을 완벽하게 돌려내기는 어려워요. 코스피나 코스닥이 신고가를 막 계속 경신하고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이상을 노리긴 어렵습니다.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실적 컨센서스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종목이 지금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중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요. 매수가 정도에서만 빠져나오시고 너무 가격 부담 세지 않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녹십자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42,800원. 20% 뭐 합병한다고 하고 뭐 감에서 주식수가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합병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장에 많이 노출된 이슈고요. 이 종목 자체의 모멘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십전 SL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변동성이 엄청 크고 단타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네,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흐름이 좀 약해졌다가 최근에 보시면 급락 이후에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녹십전 넵셀이 진짜 대표적으로 그 단타 수급,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죠. 왜? 거래가 부족합니다. 이제 거래 보시면 5만 8천 주. 물론 4만 원대 종목이라서 그 단가가 높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거래량이 작아요. 그래서 이 거래가 회복되는 시기가 와야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건데 그 시기는 지금 위치에서는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다가 반등을 노리셔야 되는 관점이고 펀더멘털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고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제가 목표가는 42,500원까지 잡았어요. 기술적인 고점이고 매수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합병, 뭐 주식수 줄어드는 이슈 요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실리는 그 시기를 노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42,5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네, 매수가 근처에서 본전 혹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관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다시 움직이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주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투자의 눈을 돌리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유튜브 상담까지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은 항상 짧죠. 네,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입장 안 되시면 샵 3772로 제 이름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을 또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앞서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전 고점 저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미증시의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보유 종목을 관리하시면서 보유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은 추매 타이밍까지도 잡아보는 네,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부터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리는 가격 전략을 잘 지켜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성정보라는 기업입니다. 원격으로 테마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앞으로도 원격 의료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차피 대면이 어렵습니다. 이 원격 의료 시장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탄력을 불어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7월 중순부터 수급이 굉장히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단타 수급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재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사업에 손을 댄다라고 하면 아,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적진 않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원격 의료 관련주 인성정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네, 급등락이 엄청 심합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수급 들어왔다가 오늘 눌렸어요. 그래서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매수가는 2,900원 이하입니다. 이하. 네, 2,900원 이하까지 눌림이 나올 때 그때 가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한 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네, 2,700원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기술적 대응이 중요한 종목이니까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꼭 지켜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전략인데 아까 제가 잠깐 예고하기는 했죠. 네, 2차전지 관련주가 주초에는 강했다가 주후반에 좀 약했다가 이런 흐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오늘 그 이번 주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소재 업체들 수급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2차전지 주에 대한 관심을 아직 꺾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급 재유입 가능성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고성장을 하겠죠. 전기차 충전소는 국내에 많이 구축이 돼 있긴 합니다만 아직 부족해요. 추가적으로 더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한국에만 필요해요? 아니죠. 전기차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유럽에도 필요하고 미국에도 필요하고 인도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네, 선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에는 2차전지가 엄청 큰 게 들어가요. 휴대폰의 8,000배. 이만큼이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러면 버려지는 배터리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런 분들은 재활용하는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잠깐 움직였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친환경 바람을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상담 119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를 장중에도 만나고 싶다, 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되고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장중에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다양한 시황 정보들 많이 많이 가져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제가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현지 팀장님과 함께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이 시간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죠.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첨자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광의 세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내가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동영상 강의 볼 수 있는 방법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금요일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는요,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또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2부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지금 못다 한 고민 이야기들 다 해소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10분 쉬고 잠시 후에 나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뵙길 바랍니다.